0002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L입니다. DL, 은,는 동사는 1939년 설립하였으며 2021년 1월 4일 대림산업의 인적, 물적 분할을 통해 순수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음. 2021년 5월 1일 기준 동사가 속한 기업 집단명은 대림에서 DL로 변경됨. 물적 분할을 통해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DLENC와 DL케미칼을 설립하였음. 2021년 3월 11일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브랜드 수수료, 배당 수익, 임대 수익 등 지주회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9년 NCC 사업을 분사하여 한화석유화학과 여천 NCC를 설립하고 엔지니어링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하여 대림 엔지니어링을 흡수합병함. 대시 2021년 1월 건설업 부문은 DLENC로 인적 분할하고 석유화학 부문은 DL케미칼을 물적 분할하여 신설하였으며 존속기업 구 대림산업 은 지주부문 영위. 대시 2022년 3월 미국 석유화학 회사 크레이탄 코어프를 연결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와 에너지, 관광 / 레저, 부동산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 재무. 대시 미국 석유화학 기업 크레이튼의 연결 편입으로 석유화학 부문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주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에너지, 관광 / 레저, 부동산 개발 부문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급증. 대시 매출 급증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에도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기타 수지 및 금융 수지 저하, 지분법 손실 발생, 중단 영업이익 제거 등으로 순이익률 큰 폭으로 하락. 대시 크레이튼의 본격적인 연결 편입 효과가 기대되며 원재료 가격 안정화, 에너지, 관광 / 레저,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의 양호한 성장으로 외형 확대 및 수익성 개선 가능할 전망. 2023년 7월 28일 12시 51분 기준 장중 DL의 시가총액은 7,73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DL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61위입니다. DL의 상장 주식수는 2,095만 5,884주입니다. DL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L의 PER/A배이고 추정 PER/A배이며 동종업계 PER 31.3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 22.0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68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9,61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93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0배, 18만 21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7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7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190억원, 2219억원, 2,807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 727억원, 8,750억원, 887억원입니다. DL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5번지 76%이고 유보율은 5,332.63%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6.43이며 전일 대비해서 7.38-0.2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4.08이며 전일 대비해서 20.29-2.3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LA 2023년 7월 28일 12시 51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36,9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7,200원